안녕하세요. 제이슨뉴닷넷의 류청입니다. 오늘은 폭스바겐의 ID4를 시승을 합니다. 시트는 앞뒷좌석 공이, 테두리 부분은 인조가죽 처리를 했고요. 가운데 부분은 친환경적인 느낌이 드는 무광택의 멜로우 소재를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폭스바겐 차들에서 많이 보던 것과는 좀 다르게 시트 사이드가 조금 더 넉넉한 느낌이 들고요. 착좌감이라든가 몸을 감싸는 그런 느낌도 조금 여유있게 느껴지는 편입니다. 도어에는 파워윈도우 스위치 그리고 사이드 미러 조절하는 조절 장치가 있는데요. 차일드락 기능, 도어락 이런 부분들은 터치식으로 조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뒷좌석에 있는 유리창을 조절하는 기능도 이 두 개의 파워윈도우 스위치로 조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그냥 앞좌석 것만 조절할 수가 있고, 뒷좌석 거를 조절하려면은 터치 스위치를 눌러서 리어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조절을 하면은 열리고 닫히는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런 거는 사실 좀 직관성은 좀 떨어지는 부분이죠. 기본문은 원가 절감 차원에서 이런 기능을 넣었다라고 봐도 좋을 정도입니다. 외부 조명 관련된 그리고 윈도우 관련된 이런 기능들은 대시보드 왼쪽에 터치 방식 인터페이스로 만들어 놨는데요. 이것도 작동 상태에 따라서 불이 켜지고 꺼지는 그런 걸로 활성화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최신형 골프에서도 같은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하고 있죠. 좀 특이한,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파워 스위치의 위치입니다. 기존에 쓰던 다른 차들에 쓰는 그런 부분을 다시 활용을 한 것 같은데요. 스타트, 엔진, 스톱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엔진 내연기관을 쓰는 차와 같은 부분을 공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스위치의 위치도 티어링 컬럼 옆구리에 되어 있습니다. 한번 뭐 사용을 하면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치긴 합니다만은, 뭐 쓰면은 익숙해지겠지만은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낯선 그런 위치라고도 할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페달에 표시되어 있는 이 피토그램입니다. 브레이크 페달은 이 포즈, 엑셀러레이터 페달은 플레이 아이콘을 쓰고 있죠. 뭐 발 닿는 부분이니까 뭐 기교를 부리지 않아도 괜찮은 부분이긴 한데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좋게 보면은 재치 있는 그런 처리죠. 대신 안쪽을 보면은 세밀하게 마무리를 하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드는 여러 가지 스티어링 컬럼 그리고 페달 지지부 이런 부분들은 저렴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스티어링 컬럼 각도 조절은 수동식 레버를 이용을 해서 조절을 하게 되어 있고요. 거리와 각도를 모두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을 봐도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다른 차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부품들을 응용을 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방향 지시 등 작동하는 이 스토크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스티어링 휠의 여러 가지 장비들 레이아웃 이런 부분들도 다른 폭스바겐 차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터치 인터페이스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조절하는 활성화된 기능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은 이렇게 조명을 표시를 합니다.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명이 꺼져서 이런 기능이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다, 쓸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그 다음에 트래블 어시스트에 관련된 기능들도 작동할 때에만 스위치에 불이 켜지는 그런 구조도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이글로시 소재 때문에 빛이 반사가 돼서 잘 안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기능들 같은 경우에도 사용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에만 불이 들어와서 직접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를 합니다. 실내에 사실 많은 부분이 하이글로시 소재를 쓰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광택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조명을 이용해서 기능들을 선택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서는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 위쪽에 있는 공기 조절 장치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명이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잘 보이지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물론
기능을 작동을 하면은 위쪽에 터치스크린 부분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구멍들을 보면서 확인을 할 수 있지만은 아무래도 물리적인 그런 버튼 이런 것들에 익숙한 분들은 조작하기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ID4의 실내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 센터 콘솔입니다. 비교적 낮게 자리를 잡고 있는 센터 콘솔은 이 앞쪽에 커다란 컵홀더 두 개, 그리고 뒤쪽에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판막이 같은 경우에는 빼서 이렇게 돌려놓으면 공간을 또 다르게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앞쪽에 있는 컵홀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틀을 빼면은 더 크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공간과 호환이 되게 돼 있어서 이 파티션을 이쪽으로 옮겨 놓을 수도 있는 그런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당연히 앞쪽에서 뽑아낸 이 틀은 뒤쪽 수납 공간에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평이 있는 양떼목장을 출발해서 서울 비스타워 커이로텔까지 가는 시승 코스가 잡혀 있는데요. 출발할 때의 배터리 잔량 65%입니다. 폭스바겐이 전동화를 시작을 하면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MEB를 만들었습니다. 이 MEB 플랫폼을 가지고 다양한 양산차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요. 처음에 만든 모델이 ID3, 그리고 그 다음에 ID4가 나왔고 그 이후로 다른 모델들 계속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MEB 플랫폼을 사용한 미니밴 컨셉의 ID 버즈도 해외에서 판매가 시작이 됐죠. ID3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차의 골프를 대체하는 성격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고, 저희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ID4 같은 경우에는 티구안을 대체하는 그런 성격의 모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가족형 SUV를 표방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MEB 플랫폼을 사용하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 구동계 세팅이 뒷차 축에 전기 모터가 연결되는 뒷바퀴 굴림 방식을 씁니다. 사륜구동 시스템을 쓴 차들도 있는데요. 사륜구동 시스템이 들어가지 않는 일반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뒷차 축에 전기 모터가 들어갑니다. 국내에 들어온 ID4 같은 경우에는 최고 출력이 204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가 30.6kg인 전기 모터가 뒷바퀴를 굴립니다.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면은 2.0 터보의 약간 무난함과 고성능 사이에 성능을 내는 그런 수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무게가 상당한 무게 핸디캡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아주 고성능을 지향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성격에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승용차로서 적당한 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전기차 특유의 저회전에서 높은 토크가 나오는 그런 동력 특성 때문에 어느 정도 초반에 속도를 붙일 때 가속감 이런 부분들은 내연기관차들에서 아쉽지 않게 느껴질 만한 그런 수준의 가속감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중미산 와인딩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코너에 들어섰다가 빠져나올 때 이 스티어링 휠 그리고 차체 앞쪽이 움직이는 이런 특성들은 조금 재미있는 특성들이 느껴집니다. 보넷을 열어봤을 때 이제 차체 앞쪽에도 상당한 양의 그런 장비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 점을 고려를 하더라도 아무래도 앞쪽에 실리는 무게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 상당히 자연스럽게 그리고 점진적으로 차체가 기울어지고 그런 걸 받쳐주는 그런 특성들이 나타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단히 뒷바퀴 굴림차의 특성이 잘 나타난다 이렇게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비교적 고르게 앞뒤 무게 배분이 되어 있고 또 차체 아래쪽에 배터리가 웬만큼 무게를 좀 달고 있는 그런 특성들 때문에 완전히 밸런스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입니다. 노면 상태가 썩 좋지 않은 곳 그리고 속도를 줄이도록 포장을 다르게 해놓은 곳 과속 방지턱 이런 부분들을 넘어갈 때마다 조금씩 제 차의 승차감 같은 것들을 뚜렷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 전달되는 앞바퀴 쪽, 앞서 스페니언 쪽의 느낌과 이 시트를 통해서 전달되는 뒷바퀴 쪽에서 올라오는 그런 충격을 완화하는 특성들은 좀 차이가 느껴집니다. 같은 노면을 지났는데도 제 손으로 느껴지는 충격과 엉덩이로 느껴지는 충격의 차이가 좀 느껴지는 거죠. 앞쪽은 상대적으로 가볍고 부드럽게 느껴지는 대신에 뒤쪽은 조금 더 묵직하고 좀 더 단단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일반적인 운전자 관점에서는 그런 식의 서스펜션 세팅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운전할 때 앞쪽이 부드럽게 어떤 충격을 좀 받아주는 그런 것들 그리고 차가 충격을 줄 수 있는 그 요철이 있는 부분을 지나고 나서 뒤처리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단단하더라도 불편하게 느껴지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럼 뒷좌석에 앉은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운전자는 충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지나갈 수가 있지만은 뒷좌석에 앉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인식을 못하고 바로 느껴야 되기 때문이죠. 심리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겠지만은 바퀴의 위아래 움직임, 그러니까 서스펜션의 어떤 움직이는 거리 이런 부분들도 앞쪽이 조금 더 여유가 있고 뒤쪽은 조금 더 그 폭을 줄여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도 앞쪽이 들썩하는 그런 부분과 뒤쪽에 들썩하는 이런 정도가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걸 느낄 수가 있네요.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포장이 잘 된 도로에서는 이제 앞과 뒤 서스펜션은 그 충격 흡수하는 특성이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편안한 느낌이 들죠. 기본적으로 폭스바겐 뭐 내연기관 차 만들던 시절부터 상당한 내공을 쌓아왔기 때문에 그런 차의 움직임 측면에 있어서는 그 다루는 그 맛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살리고 그러면서 승차감과 안정감 그런 것들의 균형을 잘 맞추는 그런 선에서 세팅을 해놨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식의 스티어링이나 핸들링 설정은 내연기관을 얹은 폭스바겐 차를 타다가 옮겨온 분들에게는 뭐 아주 익숙한 그래서 거부감 없이 바로 전기차로 넘어올 수 있는 그런 열쇠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ID4를 통해서 처음 전기차를 접한다든가 처음 폭스바겐 차를 접한다 이런 분들에게도 크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특성이죠. 엑셀러레이터나 브레이크 페달의 감도 설정도 어느 정도 세련되게 조율을 해놓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조작할 때 들었던 그런 점진적인 느낌, 초기에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다가 자연스럽게 움직임에 맞춰서 반응을 해주는 그런 특성은 엑셀러레이터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에서도 비슷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고 서고 돌고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 세련되게 잘 조율한 그런 차를 몰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과 비교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서스펜션 세팅은 조금 갑작스럽게 충격이 전달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 짧은 거리지만은 뭐 다양한 노면 상태 그리고 다양한 굴곡이진 코스를 달려보고 느끼는 점은 가정용으로 쓰기 위해서 뒷좌석 공간을 어느 정도 넉넉하게 갖춰놓기는 했지만은 그럼에도 여전히 ID4는 운전자에게 초점을 맞춘 그런 설정을 해놓은 차라는 느낌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ID4는 ID3를 조금 더 확장한 개념의 그런 차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사이즈의
패치백과 성격이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ID3 같은 그런 운전자 중심의 차의 성격이 어느 정도 ID4에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전에 폭스바겐이 만들었던 골프와 티구안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한편으로는 납득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터치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터치를 했을 때 실제 이 기능이 먹혔는지 안 먹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조작에 도움을 주는 요소들이 되는데요. ID4의 스티어링 휠에서는 스티어링 휠에 있는 그런 기능들은 햅틱 기능이 들어있어서 그리고 소리가 함께 나기 때문에 조작 상태를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햅틱 기능이 모든 터치 인터페이스에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라서 센터페시아에 있는 공기조절 기능 이런 부분들은 그냥 화면에 나오는 상태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결국 그런 부분들은 시선을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안전 측면에서는 좀 좋지 않은 그런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뒤에 있는 ID 콕핏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소한의 정보만 표시되도록 아주 작은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뷰는 두 가지로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핵심 정보가 표시되는, 주행과 관련된 핵심 정보가 표시되는 그런 창을 크게 표시를 할 수가 있고, 뷰 기능 부분을 슬라이드를 하게 되면은 ADAS 기능 작동 상태를 확인하는 부분을 조금 더 큰 화면으로 볼 수 있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도 필요한 정보들만 표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은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ID 콕핏에 비하면은 이 MIB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위한 스크린은 상당히 커 보입니다. 실제로 크기도 하고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화면들 같은 경우에는 근접 센서가 있어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냥 정보들만 표시가 되다가 손을 가까이 갖다 대면은 작동할 수 있는 기능 등의 이름이라든가 있는 부분들이 뚜렷하게 표시가 됩니다. 그 부분도 확인을 해서 조작에 도움을 주죠. 말은 그렇지만 있으나 마나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냥 뛰어나도 별 상관은 없는 거죠. 기본적인 주행 상태는 일반 드라이브 모드 그리고 회생제동을 강하게 작동시키는 B모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드라이브 레인지를 선택하는 인터페이스를 ID 콕핏 옆에 이렇게 달아놓은 이런 부분들 좀 독특하게 느껴지는데요. 사실 뭐 전기차에 와서는 뭐 내연기관차들도 요즘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전기차에 와서는 모든 게 다 전자식으로 컨트롤을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장치의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배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자유롭게 배치하고 조작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라는 디자인의 자유도를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드라이브 모드에서 회생제동을 좀 강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B모드 전환은 이렇게 돌려주면 되는데요. 어떤 모드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계기판 옆에 있는 표시 장치에 나타납니다. B모드 같은 경우에는 뭐 엑셀러레이터를 밟아서 이제 주행을 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이제 완전히 떼지 않고 힘을 빼기만 해도 그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약간 좀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서기를 반복하는 그런 좀 복잡한 구간에서 주로 도심 뭐 신호등이 있어서 뭐 조금 가고 써야 되고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곳에서 써야 편리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달리고 있는 곳처럼 뭐 어느 정도 속도를 유지하면서 달리는 곳에서는 일반 드라이브 모드를 사용을 해서 타력 주행 모드를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게 오히려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D모드와 B모드 외에도 일반적인 드라이브 모드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또 터치 인터페이스로 터치를 할 때마다 모드가 바뀝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폭스바겐 다른 차들에서도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 에코 모드, 컴포트 모드, 스포츠 모드,
가지고 주행 관련된 여러 요소들의 설정을 개별로 할 수 있는 커스텀 모드가 있습니다. 이 드라이브 모드에 따른 어떤 주행 특성의 변화 이런 것들도 이전에 경험했던 다른 폭스바겐 차들을 내연기관 차들과 거의 비슷하게 변화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에코모드는 뭐 에너지 효율을 가장 높은 단계로 끌어올려서 주행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기 때문에 가속할 때에도 조금 더 힘을 많이 쓰지 않는, 그리고 여러 가지 장비들의 에너지 사용도 줄이는 그런 특성들이 나타나고요. 업체마다 차이는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뭐 노멀 모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모드에 해당되는 게 컴포트 모드입니다. 비교적 무난한 상태, 편안하게 가속도 어느 정도 밟는 만큼 가속도 이루어지고 스티어링 감각도 여유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주행 모드가 컴포트 모드입니다.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가속감도, 가속 반응도 좀 더 확실하게 나타나고 스티어링 휠도 조금 무거워지는 그런 효과를 냅니다. 네, 대부분의 전기차들 그렇듯 스포츠 모드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속할 때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만큼 회생제동도 좀 더 강하게 작동을 해서 사용한 에너지만큼 어느 정도 보충도 적극적으로 하는 모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차 성격이 성격이다 보니까 사실 에코모드와 컴포트 모드, 그리고 컴포트 모드와 스포츠 모드의 차이는 대단히 크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여유가 적으냐 많으냐 그런 정도의 차이만 느낄 수 있을 정도고요. 차의 기본적인 개념, 컨셉을 생각을 한다면은 뭐 에코모드로 늘상 하고 다니는 게 뭐 옳기는 하겠지만은 컴포트 모드로 달린다고 해도 크게 뭐 에너지 소비가 대단히 많이 늘어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전기차가 줄 수 있는 어떤 이질감 같은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정들 조율하는 데 상당히 좀 공을 들였다는 느낌은 듭니다. 실제로 차를 다루는 느낌 자체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연기관 폭스바겐 차들을 몰다가 바로 ID.4로 넘어오더라도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의 찰지고 어떤 세련된 그런 느낌들을 잘 가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은 역시 서스펜션 설정입니다. 여러 기존의 내연기관 차를 만들어서 입지를 다지고 그러다가 전기차를 새롭게 만들어서 내놓는 업체들이 처음 전기차를 내놨을 때 보면은 서스펜션 설정이 좀 어색한 부분들이 꼭 있었습니다. 벤츠의 EQC, BMW의 i4 그런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 내연기관 플랫폼을 바탕으로 개조해서 만든 전기차였죠. 그런 차들에서 공통적으로 느꼈던 게 배터리 무게, 그리고 동력계가 갖는 무게, 이런 부분들을 차가 움직이면서 차의 움직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련되게 조율하지 못한 그런 분들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ID.4에서도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상당히 안정감 있게 차를 만들려고 했던 그런 느낌은 들지만 그럼에도 약간 조율의 세련미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편안한 그런 느낌을 주기에는 아직은 좀 세련미가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실질적으로는 뒷좌석 공간도 어느 정도 여유 있게 만들고 안락함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한, 그래서 가정용으로 쓸 수 있는 차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여전히 운전자 중심의 차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제 도착을 했는데요. 배터리 잔량은 52%,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는 256km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뭐 짧은 시간이지만 폭스바겐이 국내에 처음 판매한 MEB 플랫폼으로 만든 모델 중에서 국내에 처음 들어온 전기차 ID.4의 시승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차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